예, 제 사장입니다. 에피소드는 9번입니다. 본 파일 네임 이번에는 JS가 아니라 MJS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익스페리멘탈이에요. 보면 익스페리멘탈 되어 있죠. 실험적인 Node.js의 정식 기능이 아니라 Node.js의 실험적인 기능을 우리가 좀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MJS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실험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는 우리 몇개 에피소드를 더 진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JS라고 이름 붙이고 있고, 또 파일을 우리 실행할 때도 노드 다음에 그냥 EJ4 MJS가 아니라 Experimental Modules. 그죠? Experimental Module. 그 대시가 두번 있습니다. 한 번, 두번 있고, 또 대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요것을 적어 놓겠습니다. 어디 적어 놓느냐니까,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일단 클리어 하고,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가 console.log에서 523 나오고 있죠. 이게 523입니다. 그러니까 list of numbers. array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array와 object인데, array의 경우 이렇게 각각 엘리먼트를 우리가 불러올 때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죠? 2 하면 0, 1, 2가 되고, 다음에 0는 첫 번째 값 2번 되고, 2-1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1이잖아요. 익스프레션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익스프레션이 밸류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밸류를 리턴하게 되면은 0, 1 해서 3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는 할수 없느냐는 거죠. 점 1.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에러가 뜨느냐는 거죠. 그죠?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알수 있을 거예요. 밑에 property name 자 string 돼 있죠. x y 돼 있고 a는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a의 다음에 angled bracket의 x string이잖아요. 그죠? string 얘는 a의 x가 됩니다. a의 x 그리고 a의 여기 뭐예요? 요거에 가로 넣고 x 되면은 이 x는 여기는 이 x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a에 y가 되고 a.x 하면은 말 그대로 a에 x가 됩니다. 그럼 얘와 얘가 같고 그죠? 얘는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ngled bracket 속에 들어가는 것은 expression이란 말입니다. expression으로서 뭔가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x는 뭐가 리턴되나요? 스트링 x를 이베리에이션 하면은 뭐가 리턴되는지 하면은 x가 리턴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x입니다. x를 이베리에이션 하면은 이 x의 값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그죠? 바인딩입니다. x란 바인딩의 값. 따라서 요게 리턴되게 되는 거죠. 익스프레션의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console.log x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console.log x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를 console.log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거랑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a.x 하면은 뭐냐니까 a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고 데이터셋이 있고 거기에 프로퍼티로서 x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x를 찾게 됩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아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를 좀 밑으로 빼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의 의미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걸로 또 보면은 요걸 일단 컨솔로 해볼까요?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5, 3, 5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얘가 5가 되고 5죠. 얘는 5, 얘는 3이 되고 얘는 5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것을 그 뭐라고 해야 하나 이베리에이션 했을 때 나오는 것은 x가 되지만은 이걸 이베리에이션 했을 때는 y가 나온다는 거요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보는 김에 이번에는 A에다가 이 2를 넣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이 2를 넣을 때는 A.2라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트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이거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그죠? 혹은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렇게 하든가, 둘 다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일단 찍어놓고 요 두 개만 컨솔로 가게 되면은 이런 결과 1, 1 두 개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때의 이거는 인덱스가 아니죠. 인덱스가 아니라 0, 1, 2 이렇게 순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요 2라고 하는 프로퍼티 네임이 있는 건 요 순서를 찾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찾게 되는 거죠.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컨솔로 가게 되면 A의 방법은 여기다 B를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B가 나오죠. 이베리에이션 하면 나오니까. 혹은 여기다가 좀 B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B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변수를 찾게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B가 not defined 되죠. reference error입니다. reference error인데 여기 error 메시지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네요. VS 코드에. 자,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